앞으로 수업 시간에 떨어뜨리는 건 전부 선생님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잘 들어. 폭력의 역사는 오늘까지다. 더 빨리! 그거 다 믿었어? 너무 빨라서 못 따라하겠어. 영국에 태어나자는 거 감사해. 거기 12단까지 외워. 12달? 오랫동안 12진법을 썼거든. 생각해봐, 얼마나 복잡할지. 곧 구구단 시험이 있어요. 우리 반이 1등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외워야 해요. 속도를 빠르게. 선생님, 근데 좀 천천히 외우면 안 돼요? 너무 빨라서 애들이 못 따라해요. 네가 못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전 19단까지 외웠는데요. 18 곱하기 19는? 342. 요즘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파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포장마차에서 파는 쥐포, 어묵, 핫도그 이런 것들은 대장균이라는 나쁜 균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맞았어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 원석이네 포장마차는요? 거기도 더러워요? 원석이 맨날 핫도그랑 오뎅국 먹는데도 배 안 아픈데요? 뭐 아무튼 학교가 파하면 한눈 팔지 말고 바로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세요. 반장!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가시는 곳 월남강 하늘은 멀더라. 야 김원석! 너 또 대장님 핫도그 먹으러 가냐? 혹시 니네 아버지도 그거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야지.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 원석아! 같이 가! 아들 왔는가이? 아이고, 얼굴 표정 왜 그런다냐? 자.
내가 미친년이지. 어린 자식 성한 팔뚝에 기름이나 들이붓고. 어차피 시골놈의 것인데 나쁜 놈이나 줄 걸 그랬나벼. 나라를 살아가기에 앞서 나라의 참모습을 바로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애국일지니. 도가비, 너 누가 일기에다 이따위 불언서적 베껴내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나 알고 베낀 거야? 일기가 장난이니? 어? 네가 간첩이야? 일기를 쓴다면 고의 성사처럼 쓰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침묵서약을 못 지켜주신다면 전 앞으로 일기장을 내지 않겠어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겠다 이거지? 이걸 너 같은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쓴 글이라고 믿을 것 같아? 너 이리 나와. 그대 부끄러운 침묵을 떨치고 일어나 광장으로 향해 매운 눈 비비며 펑펑 울어댄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애국일지니. 지금 너 사는 데가 여기가 맞아? 근데 왜 전화가 안 되지? 아참,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내일까지 알아와. 네. 안 아파? 되게 세게 때리던데. 전에 학교에서도 늘 맞았어. 이젠 굳은 살에 베겨서 하나도 안 아파. 난 도깨비잖아. 근데 너 진짜 도깨비 맞아? 보여줄까? 이게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잘 들어봐. 얘기해줄게. 멀고먼 아주 먼 옛날 우리 고조 할아버지 도깨비가 모든 도깨비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감투를 만들고 있었어.